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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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춥냐? 그 너가 살 빠져서 그래. 그러니까 나는 따뜻해 지금. 오빠 지방 때문에 따뜻한 거야? 당연하지. 겨울에 살기 좋겠네. 아우 정말 지금. 너네 둘이 왜 이렇게 꼭 붙어있냐? 쪼가 터졌으니까 여기가. 여기가 너무 차. 그럼 미안한데 사이 좀 벌려줄래? 나랑 쫀득이랑 같이 앉게. 쫀득이 무릎 위에 앉아. 아 쫀득아 앉아줘. 내가 거기 앉게. 저 방송용 옷 좀 지려버린다 진짜. 아까 전에 방송 키기 전에 어 안녕 왔냐? 해큐. 그래서 뭐 할 건데? 니들이 불렀잖아. 내가 부른 거 아니야. 아니 여기 내가 와서 물어봤거든. 누가 불렀냐고 나? 아무도 자기가 아니래. 난 진짜 아니야. 나는 원래 금이랑만 하려고 했어. 근데 금이랑 사실 뭐 할지 몰라. 맞아. 아니 원래 우리 둘이 한 번에 둘이 낀 거잖아. 둘이 준비해 와야죠. 준비했지. 내가 왜 준비해야 돼? 아보이 보이 요리 레시피 먹기. 나 이런 날먹방 너무 오랜만이야. 아니 나 뭔가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런 날먹방송 나쁘지 않아. 그럼 이렇게 해. 오늘 금이 얼굴 공개하자. 안돼. 왜? 그거 내 방송에서 해야 돼. 아 씨. 뭐라 그러는데. 잠깐만. 너 반지 뭐야? 이거 양경 언니랑. 아 방송 키기 잘 뺐네. 에이 진짜. 나 프린 날씨 껴주더라고. 오스가 김장. 아, 야 이거는... 너 컨텐츠 없다고. 이걸로 지금 유튜브 가게 뽑으려고 몰아가면 나도 지금 방법이 있어? 아니 지금 카라미님이랑 거기로 너무 빨아먹어가지고 중간에 그러니까 미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역될 걸 역거야. 잘 나왔어? 대박. 그럼 쫀득아 이제 너가 직접 해보는 게 어때? 나쁘지 않지. 아, 들어가야지. 나 그냥 기다려줄 수 있지. 아 그럼 2년? 야 아무것도 아니야. 언니 이제 2년이 아무렇지 않으면 안 돼. 막 왜? 나이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애 둘 놓고 가. 둘을 넣으면 안 가. 왜? 안 돼. 아! 자기야 오늘부터 시작이야. 신소리야. 지금부터 애 낳아야 돼 그러면. 지금부터 낳으면 되지. 뭐 개소리야. 자기야 어? 너 돌아버렸니 진짜로? 네가 할 말이야? 옛날에 쫀득이 한 말이 있어요. 뭐? 결혼도 컨텐츠야. 이혼도 컨텐츠고. 그 양갱이한테 이제 사적으로 접근해가는 사람 있지 않아 그래도? 이러고 씨발 있겠냐? 있겠냐? 아 이거 방송용이잖아 이거는. 방송 끝나고. 방송 아니지 끝나고. 언니한테 오는 사람이 있어. 쫀득이 때문에 다 쳐내고 있잖아. 아우 개소리야! 다가와도 쫀득아 내가 지금 너 때문에 포기한 남자가 몇인데? 몇 명인데? 화면도 나 뿅! 태워주실 까는 게 사장님 합방 인원이 워낙 많아서 그런 데는 한 장 줄일까요? 줄이거나 오늘만 빼야 할 것 같아요. 너 좀 가리니까 미리 좀 잘려. 크기도 조금 줄여. 나봐. 자기야 멋있다. 근데 큰일 났다. 양경이 가나? 넌 안 돼. 천만 푸근 커플의 진결을 응원합니다. 혼자가 좋아요. 금 돈이 없어. 무슨 정말 사람이 좋다. 나도. 짜! 야 내가 진짜 컨셉이 진짜 개빡대가리.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백치로 이제 가는구나. 컨셉이 아니야. 쫀득 사장님 진짜 응원합니다. 너무 나는 싫어. 뭐 어딜 가도 다 그냥 여기 합방하면 저 사람이었고 저기 합방하면 저 사람이었고. 그 이미지가 이미 그렇게 여기... 잡혀서 그렇대. 쫀득 바바가 70이나 여자.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 꼬셨잖아. 왜 언제 꼬셨어? 나 증명했잖아. 뭘? 너가 꼬신 거. 어디서? 법정에서. 개소리야. 아니 근데 쫀득아 네가 원래 좀 플러팅이 좀 오죠? 맞아. 인정. 근데 뭐 했어? 내 몸에 배어서 모르는데. 와! 원래 오장하는 애들이 몰라. 지가 오장하는지. 내가 뭐 했어 내가? 채팅창을 줄여주고. 채팅창 줄게 어떻게 플러팅이야 이씨. 합방 나랑 같이 하고 전화 오고. 왜 전화를 했어 그럼 나한테? 그럼 마음 준 거 아니야? 해큐! 뭐 늦자고 없는 이 의식의 흐름 어떡하냐. 그러니까 준비를 하지 그랬어 모든 콘텐츠를. 아니 둘이 낀 거잖아요. 씨가 나한테 왜 그래. 너 방송이잖아. 이 방송이잖아. 내 방송을 켰으면 내가 준비했지. 가고 갖고 온다며 미친놈아. 갖고 오긴 했어 저거. 그럼 네가 해야지 씨발. 나한테 뭐라 그래. 네가 우리를 불렀잖아 그러면. 내가 뭐라 했어. 얘가 뭐라 했어. 욕하지 마. 욕하지 마. 그니까 이런 아줌마 같은 리액션 어디서 배운 거야? 개 같은 리액션 몇 개 있어? 한참 밀다가 아무도 반응 안 해줘가지고. 화면도 나 뿅! 이거 누가 시켰어요? 진짜 말하는 도둑방금 하고 진짜 말. 그러니까. 어, 먹기 싫어. 양갱아 너 그래서 쫀득이 이상형이 될 수 없어. 언니 쫀득님은 날 예쁘게 하는 사람이 이상형이래. 나 좀 이제 좀 참하고 현모양처 스타일. 빨대! 우리 오늘 게스트잖아. 게스트 우대해주세요. 아님들 아, 지금 캐릭터. 해큐.
옆에서 우결하는 것만큼 잘 빨아먹을 수 있는 게 없어. 빨아먹어봤잖아. 맞아, 맛있지. 내가 옆에서 우결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래, 둘이 우결 언제? 그냥 둘이 우결을 했으면 좋겠어. 아니, 너 주변에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월터. 나는 그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먼저 물어봐. 수많은 여자 중에 이 여자를 선택해도 되냐? 사람이 많은데 어느 쪽이 좋으세요? 어, 그럼 양경이 떨어질 것 같은데? 요즘 어쩌면 잘 나오죠. 지금 그럼 누가 제일 잘 나오는데? 아, 요즘 좀 저 춘추 전국시대죠 요즘. 근데 삐삐방님은 그럼 난 당연히 그럼 뭐 양보할 수 있어. 양보가 아니라 너가 진 거야. 나 너무 예뻐. 너가 근데... 패배한 거야. 내 말 좀 들어! 너의 양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너가 그냥 앞으로 발리... 화면 떠나 뿅! 오빠 상 그지 같다. 틀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아, 멕시코에서 박빛빛님 너무 예쁜 거임. 성격 진짜 좋아. 근데 어떻게 알아? 말해봤으니까! 말만 하면 성격 좋은 게 보여? 아, 너 그렇게 좋아! 근데 언니, 아, 언니가 사람 좋다고 하는 말 안 믿긴 해. 여태 어떤 만남을 해왔길래? 나는 사람 보는 눈은 개똥 쓰레기긴 해. 난 진짜 언니만큼 사람 못 보는 사람 처음 봤어. 그래? 근데 나는 친구든 괜찮냐 그래? 아니 얼마나 처마신 거야 도대체? 아니 근데 약간 나는 진짜 사람 보는 친구든 아니면은 남자친구감이든 보는 눈이 진짜 개똥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 어머님이 건물을 다 남편한테 줄 거라는 얘기를 듣고 와 진짜 현명하시다. 근데 오랜만에 한마디 했어. 진짜 너한테 재산을 물려주면 너는 다 말아먹을 거야. 그래서 나는 너가 현명한 남자를 데리고 오길 바란다. 근데 언니의 지금 이대로의 눈이면 언니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말아먹을 거야. 근데 나는 그래서 빛이 나는 솔로로 그냥 평생 우리 잘 살려고. 못할 거잖아. 아니 잠시만. 뿅! 불이나 근데 진짜 발렌시아가 옷 좀 잠옷으로 차입지 좀 마 제발. 누가 씨발 70만원짜리 80만원짜리 옷을 잠옷으로 차입어. 이 새끼 맨날 집 가면 누워있는데 발렌시아가 입고 있다니까 니들. 그게 다 쭈글쭈글해 심지어.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명품이라는 건 비싼 거잖아. 비싼 거는 어? 조금 아껴서 입으면 너무 아깝잖아. 주셨네요? 내가 나갈 일이 어디 있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 그럼 사지 마 이 새끼야. 아니 이게 좋은 옷이 좋은 게 있어. 착용감이 좋아. 아 근데 나 그 쿠린이 그랬어. 오빠는 왜 발렌시아가만 입어? 발렌시아가가 사이즈가 커. 제가 또 다른 명품은 절대 안 입는 게 다른 명품은 제가 입으면 찢어져요. 아주 개같이 나와가지고 개같은 거야 지금. 어? 너 왜 내 몸한테 왜 그래? 야 이 개같이 새끼야! 제 새끼야! 듣지마 너 충분히 멋져. 우리 편집자들 진짜 계약질인 게 아무것도 없거든? 합방도 그냥 평상시처럼 지냈어. 다음날 썸네일 보면 그게 우결이 돼 있어 갑자기. 삐삐가 취해가지고 막 술 냄새 맡다가 후 이랬는데 아 이름 쓰레기 냄새라고 했거든? 어. 썸네일에서 뽀뽀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나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 진짜로. 그거 알지? 어. 아 잠깐 착시현상. 아니 그 딱 잡는 것처럼. 이렇게. 나 작년에 쫀득이랑 뽀뽀해봤는데 뽀뽀가 아니라 이제 뽀뽀하는 것처럼 이제 찍어봤는데 그래서 둘이 똑같이 입었거든? 빼빼라데이 씨발. 나 그거 보러 갔어. 와 씨발 이런 빼빼라데이 이런 뭔가 연인들과 함께하는 날에는 절대 남자를 하면 안 되겠다 아빠는. 진짜 걔 존망. 나 진짜 그때 한창 하루에 1일 중에서 막 5만 7만 이렇게 나올 때 점점 클 때였는데 우리랑 이제 2만. 근데 제일 웃긴 게 뭔지 알아? 너랑 나랑 썸네일이 위아래로 있는데 우리 조회수가 똑같아. 그러니까 보는 사람만 봤다는 거잖아. 자 그럼 둘이 첫인상이 어땠어 혹시? 나 처음에 쟤랑 첫 만남이 그거 지스타 때였어. 내가 인공눈물 드리려고 아니 슬슬 그니까 뒤에서 대단한 주세요. 그래서 내가 드리고 나서 와 저분은 워낙 대기업이라서 우리 같은 조소랑은 말을 안 거는구나. 잠깐만 언니. 아 나도 진짜 쫀득님이랑 한 번은 합방을 해보고 싶은데 안 되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너 참 좋은 친구야. 근데 그때는 미안해 난 안 그랬어. 원래 가해자는 기억 못해. 내가 봐왔던 쫀득이라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쫀득이는 방송 끼면 말이 별로 없어. 텐션이 존나 내려가서 나 방송 다 억텐이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찾았을 때만 안녕하세요 이러고 이제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미팅 갈 때 항상 놀라 매니저들이 그 진정한 모습에 반했구나. 어? 이게 어떻게 그렇게 돼? 아 그래 너 양갱이 첫인상 어땠냐고. 첫인상? 기억이 안 나. 근데 다 기억 안 나. 다? 너도 기억 안 나. 나 뭔데? 기억이 안 난대잖아. 아 근데 다 신기하긴 했지. 왜냐면 와나나 와밀리니까 와 다 합쳐도 나한테 안 되는데. 해츄. 자 이제 요리 시작해볼까요? 아 나 벌써부터 걱정이야.
죄송해요. 기본 레시피인데 일단 첫 번째부터 우리 좀 틀렸어. 30분 시간까지 자리 비켰어. 양갱아 설탕약 식초 있어? 설탕 식초 조금? 아 그럼 꿈도 같이 가자. 꿈도한테 인사 시켜줄게.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인사 잘하고 와. 요 재밌었니? 아 그래 조심히 가고 그 가기 전에 한